마치 폭포수가 흐르다 그대로 얼어붙은 듯 벽면에 수많은 석회 기둥이 붙어 있습니다. 빗물이나 지하수가 흐르면서 석회암을 녹여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려면 먼저 준비가 필요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헬멧과 장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제 동굴 입구까지 배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강의 자연을 감상하다 보면 어느새 동굴 입구에 다다릅니다. 동굴 내부 온도는 사계절 내내 10도에서 13도 사이를 유지합니다. 여름에도 서늘해 피서객이 많이 찾습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들어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은 다른 동굴들과 다르게 탐방로나 조명이 따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덕분에 탐방보다는 탐험에 가까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서 허리를 필 수 있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쪼그리고 오리걸음으로 걷거나 옆으로 걸어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입구로부터 250m가량 가다 보면 개구멍이라는 곳을 만납니다. 네, 여기는 아기가 배밀이 하듯이 사람이 기어야지만 통과할 수 있는 곳인데요. 사람 한 명도 기어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979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 안에는 유독 신기하게 생긴 동굴 생성물이 많습니다. 삼겹살 모양부터 손 모양, 진주,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등을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또 탐방 내내 전문 해설가가 동행해 동굴이 형성된 원리와 각종 생성물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석회질 성분이 침전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동굴 생성물인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란 거를 종묘석, 그리고 종묘석에서 떨어진 물방울에 의해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것을 석순이라고 합니다. 종묘석과 석순이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기둥 주자를 써서 우리는 석주, 이렇게 생긴 석주가 만들어집니다. 실감나게 동굴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다 보니 인기 만점입니다. 더운데 여기 너무 시원해서 좋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만 책에서 보던 거 직접 보니까 뭐 애들한테도 학습에 좋으면 될 것 같고. 동굴 무서웠는데 재밌었어요. 백룡동굴을 탐방하다 보면 아주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엽새우를 비롯한 56종의 생물도 볼 수 있습니다. 동굴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훼손을 막기 위해 평창군은 하루 입장 인원을 24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간에 달하는 동굴 탐험을 마쳤습니다. 국내에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의 수는 총 14곳인데요. 이 백룡동굴이 유일한 체험형 탐험 동굴이라고 합니다. 동굴 체험이 여름철 피서의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김수아였습니다.